네, 안녕하세요. 인생 거기서 걸입니다. 이렇게 들녘에 이렇게 잠시 나왔어요. 불가 주변이나 이렇게 습한 곳 이런데 보시면요,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바로 돕고 말입니다. 지방에는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서울에는 보기 힘들죠. 이 안에 열매가 창의자입니다. 창의자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없네요. 좀 아쉽네요. 열매로 약초로 뭐 사용하는데요, 비염이나 충농증 그런데 많이 사용합니다. 아, 열매가 있으면 딱 좋았는데 열매가 없네요. 아, 열매 없어도요, 잎하고 줄기로 지상부 채취해서 말렸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말렸다가 비염하고 충농증 있죠, 콧물이 누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냄새도 못 맡고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합니다. 열매를 갖다가 이제 분말을 내 가지고요, 면봉으로 이렇게 뺐다 놓았다 이렇게 한 2-3일만 하면은 비염이 없어집니다. 또 피부질환이 있으신 분 있어요. 피부질환 요거 지상부로 채취해서 말렸다가 팔팔 끓인 물에 약간 이제 식힌 다음에요, 피부질환에 이렇게 바르면요, 피부 염증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없어집니다. 네. 특히 무좀이나 습진 심하신 분 있어요. 무좀 그러신 분들도 발에 담그시면요, 한 2-3일만 있으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. 명약이죠, 명약. 비염이나 충농증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해 왔어요. 이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. 습한 곳 가시면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. 참 아쉬운 건요, 창의자 열매가 없네요. 열매가 있으면 딱 좋을 건데. 열매도 가루내서 저 탕으로 이렇게 드셔도 돼요. 용어는 나물로 활용 안 합니다. 나물로 활용 안 합니다. 지상부만 말렸다가, 태양에 말렸다가요, 이렇게 습진이나 무좀 있으시면 담가 놓으시면 돼요. 그럼 한 3일 있으면 무좀이 사라집니다. 피부 질환에는 아주 명약이죠. 네. 피부 염증 있으신 분들 뭐 꾸준하게 달여가지고 몸에 바르시면 됩니다. 예전부터 한방에서 비염이나 충농증 예방에 이렇게 많이 사용해 왔어요. 네, 이 시간에는 독고마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. 인생 거기서 갑니다.